실제로 친일파 이전에 우리가 썼던 말들 중에 토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토착의 토해. 예, 토착의고. 토착의고. 그 우리 저 한말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토착의고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외놈들처럼 행동한다는 그렇지. 거죠. 그게 토해죠, 토해. 그렇지. 실제로 토해라는 말이 존재하는 말입니다. 문헌에 아니, 그럼요. 대한매일신보에 나왔죠. 예, 1905년부터 대한매일신보에 네. 보면 토해들의 극성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구한말부터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네, 그런데 토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친일파 하면 크게 이제 두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나라를 팔아먹을 때 협력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그 친일파들이고 그 뒤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부역. 예, 부역했던 사람들인데 네. 처음에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데 역할했던 사람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을사오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완용, 박재순, 뭐 이지용, 이근택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술국치 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이제 빼앗길게 만들었던 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여기에 이제 고종의 친형 이재면 아주 그냥 그 나라 일본에 팔아넘기는 데 역할을 크게 했고 또 철종의 부마였던 뭐 박영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일본의 무슨 귀족 자기를 귀족 자기 받았죠. 그리고 순종 황제의 황후였던 윤비의 큰아버지 윤덕영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는데 역할했으니 나라가 안 뺏길 수 있겠습니까? 앞잡이 되었구나. 예. 이런 이제 초기의 사람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예. 사실 말씀하시네요. 나라를 당시 최고 권력층들이 결국은 자기의 일신상에 출세와 명예와 안위와 이해를 위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잡이 그렇죠.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 백성은 중요하지 않아, 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데 역할을 크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서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야, 저 왕의 친형도 나라를 팔아먹는데 우리는 뭐 좀 해도 상관없어. 이랬던 사람들이 그 뒤에 윤치호 같은 윤치호, 사람들. 아. 네, 좌옥 윤치호 아주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치, 영어 잘한다고. 뭐. 영어 잘하죠. 15살 때 고종 영어 통역관 했거든요. 일본 갖고 영어 배워 갖고 와가지고. 이따 뭐 백선엽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백선엽이 뜬 이유가 네. 영어 잘해서 뜬 겁니다. 아, 그래요? 백선엽이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언론계 보면 뭐 김성수 또 조선일보 방 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예, 방응모 예, 방응모, 예 방응모가. 이렇게 있고 학계 최남선 대표적인 사람 아니까 이남 저기 누구야? 이광수 이광수는 나중에 그냥 전쟁 하자고 젊은이들한테 네. 야, 뭐. 그러고 처음에 좀 독립운동했지 제가 졸업한 모교 중앙대 지금이야 의열의 중앙이지만 예전에 초기 처음 만들어질 때는 친일파 출신이었던 뭐 이명신 여성 또 뭐 이런 사람들 군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일권도 맞다. 정일권 만주 육사 출신 아닙니까? 정일권 거기다가 박정희. 예. 만주육사 출신들 드글드글하죠. 백선엽, 뭐 해병대 처음 만들었던 신현준. 뭐 예, 다 뭐 그렇고 관료 최규하. 예, 최규하도 친일파였나? 아, 그럼요. 만주의 대동학원 출신인데 만주는 건국대학교라는 게 있고 또 법학대학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대학원 과정 같은 게. 대동학원이에요. 대동학원은 만주국의 관료를 양성하는 최고 엘리트 기관이고 만주 괴뢰국이었잖아요. 예, 그죠? 그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규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최규하가 그렇게 한 몸으로 만주 출신들이니까 이게 그 우리 5.16 이후의 역사는 만주 친일파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친일파들이긴 하지만은 특히나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만주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만주에서 활동했던 일본 관동군 출신이라든가 만주국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죠. 교수님 당시에 만주국이라는 걸 일본이 왜 세웠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인데 그다음에 그 만주국을 간단한 겁니다. 일본이 전 세계 가장 큰 국가가 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원이 만주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철광, 석유, 또 탄광, 금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만주를 갖다 점령해야 된다. 그런데
만주가 독자적 국가 운영이 되고 네. 그 속에서 만주 안에서 모든 물자를 생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기도 만주에서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만주기 위해서 이제 만주국이라는 걸 만들고 만주국을 만들면서 일본이 네 가지의 그 협약을 체결한 조약을 체결해 놓습니다. 만주국의 모든 관료들은 일본이 임명한다. 관동인 관동군 사령관 임명한다. 만주에 있는 모든 자원은 일본이 다 한다. 또 만주에 있는 그 교통 이런 부분들은 다 일본이 다 한다. 만주에 있는 치안 법령 뭐 이런 것들 재판 이런 건 다 일본이 한다. 그러니까 괴뢰국이라고 하는 말이 왜 괴뢰국이냐? 나라는 실제로 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처음엔 집정이었다 황제가 됐지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일본이 지배하기 때문에 괴뢰국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만주 군관학교. 나중에 처음에는 이름이 이제 봉천 군관학교였다가 나중에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신경 군관학교로 만주 군관학교에서 박씨가 1등 했다라든가 뭐 1등했죠. 1등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일본 육사로 유학 가고 일본 육사 3등으로 졸업을 했죠. 예. 어쨌든 당시에 친일파라고 하는 게 문학 쪽에서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서정주 시인. 예. 아주 유명하죠. 김동인. 우리 뭐 지금 김동인 문학상 하고 있는데 김동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일제 시대에 이제 협력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 종교인들 최린. 예. 아니 뭐 이야기하자면은 끝이 없어. 너무나 많죠. 아. 이렇게 많은 친일파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존재했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괴롭히고 백성들을 이제 전쟁터에 내몰죠. 임전보국단이라는 게 전쟁에 임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 그러니 젊은이들 니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이강수라든가 예. 뭐 소리 높여 외치고. 아유, 뭐. 야.